안녕하세요.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의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 뷰티 라이프 솔루션을 판다 저자 이수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첫 번째 책 뷰라판 1이 나온 이후에 너무 성장했기에 도움으로 저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화장품 제조 컨설팅이라고 해서 에스테틱 보통 프랜차이즈 하고 계시는 두 군데 회사 업체에 제품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뷰티 라이브 방송. 시작은 라이브 방송을 뷰티 아이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금 확장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교육이나 기존의 이제 강의 같은 거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화장품 사업의 온오프라인 유통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유통하는 제품 자체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아무래도 제품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되면서 잘 판매되고 그분들이 필요하는지를, 니즈를 찾아야 되는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뷰티 전문가로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네, 하게 된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바뀐 건데요.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뷰라판 원때 촬영할 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성 문제점에 대한 그 보안상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벗고 또 이제 활동도, 해외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스킨케어 이외에 색조까지도 상당히 활발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킨케어 에스테틱 쪽에만 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비비나 쿠션이나 색조 화장품의 시장이 좀더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재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업이 지금 올해로 이제 12년 차 됐어요. 근데 저때 시작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회사들이면 다 조그만 회사들이긴 하지만 그 회사들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경쟁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오래 유지하고 버티기도 힘들지만 신생회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 코스메틱 시장에서 K뷰티 시장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물건을 쉽게 생산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케팅하던 회사가 갑자기 만들고, 제가 들었던 회사들 중에서 좀 놀랬던 회사가 인쇄소 하시다가 그분이 그냥 회사 화장품은 돈이 된다라는 소리 하나로 화장품을 투자하셨다가 또 이렇게 많이 말아드신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접근성은 쉬워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좀더 제가 그 보강을 드린다면, 잘 팔리는 화장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조 컨설팅이라는 거에 이 제품 그 생산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적었고, 제조 그 생산 프로세스 이걸 이렇게 좀 어필한 이유가 그만큼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무작정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잘 지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에서 또 거기다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운이 좋게 그 일본 북해도의 삿포로 지역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수진 뷰티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정확하게 작년 5월 말에 만나서 지난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에 가가지고 거기에 직접 현장 매장도 보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스킨케어를 하는 에스테틱 그 원장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왔거든요. 소위 말해 이제 미니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너무 놀라 하더라고요. 왜 놀라냐?
한국 화장품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발라도 이렇게 피부가 되게 빨리 좋아지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저희 뷰티 전문가가 초이스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반응은 더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뷰티인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조 컨설팅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조 컨설팅을 지금 시작한 게 3년 차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인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나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큰 프랜차이즈를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 두 군데에서 저에게 제품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수량이 뭐 3,000개, 5,000개 이렇게 아이템당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을 이분들이 굉장히 1년 이내에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소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매출 집계는 내지 않았지만 작년에 하반기에만 예전에 비하면 예, 뭐 거의 1년 매출 이상을 좀 넘었을 정도로 제조 컨설팅에서는 좀 많은 매출 상승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제가 사람은 하나인데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뭐 제가 기존에 했던 온오프라인의 그런 유통을 봤을 때는 온라인의 매출은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랑 함께했기 때문에 반면에 오프라인은 조금 많이 저조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브랜드인 페이스모아를 그래도 전국에 한 100여 군데의 에스테틱에서 꾸준히 사용해주고 계셔가지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저이 제품 똑같이 카피해주세요라고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잘 나가는 제품을 들고 와서 그냥 내 브랜드 붙여가지고 판매하고 싶다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당신이 이 물건을 만들다면 누구에게 먼저 판매할지, 누군가를 대상으로 알리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층을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이 기존에 우리 고객요, 뭐 저희 뭐 거래처 사람들요 이러고 많은데, 사실 그 유통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국내 유통도 있지만요, 해외 유통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쿠팡,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해외로 따지면 또 뭐가 있냐? 큐텐이라는 일본 직구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는 쇼피도 제가 직접 했는데, 쇼피라는 사이트도 있고, 동남아시아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제품 하나가 이 많은 곳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통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잘하고 살아남는 그 방법은 이 많은 유통들의 채널을 다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건을 하나 만들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젊고 똑똑한 그 대표들은 제가 이 말씀 딱 드리면 벌써 알아차리고 조사를 다해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지만 내 물건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와 함께 맞춰가면서 제품 생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제품 판매에 대한 실패율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일단 전문가인 제가 만들기 때문에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맞았을 때 피부 타입에 대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상식들을 좀더더 디테일하게 봐주기 때문에요. 일단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렸던 업체들이 잘 판매하고 있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바라본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죠. 물론 다 만들어주고요. 거기서도 유행 성분 만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타겟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모아 마스크팩이 굉장히 많은 그 거래처에서 좀 구매를 해가세요. 근데 제가 마스크팩을 잘 만드는 여자로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 거래처에서 여드름 전용 마스크팩을 저한테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3개월에 13만 장이 팔릴 정도로 국내에서만 굉장히 많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다음 달에 나올 제품이 제가 만든 미백 제품이에요. 미백 마스크팩 제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저를 굳이 그 많은 공장들 놔두고 다이렉트로 찾아왔을 때는
그분들이 판매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가 맞출 줄 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오셨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만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두 회사 다 다른 회사 한 다섯 군데를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오셔서 제일 작은 저를 선택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맞는 판단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지 않았는데, 아, 내가 생각하고 여지껏 공부했던 노하우가 헛고생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그 차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매해서 살 때는 뭐한 박스에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거 편하게 사는데, 사실 수량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산할 때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제조 공장에서 보통 뭐 5만 장, 10만 장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이 없다면 저는 안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편인데, 그 5만 장, 10만 장이 빨리 나갈 때는 뭐 3개월, 4개월에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처음에 만들어서 몇천만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물건이 잘 나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금 회수는 몇달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에 이 현금 유통, 캐시 그 플로우를 되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이 겪는 고통? 대기업은 사실 그런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전이 빠른데, 작은 회사.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회사가 큰 회사는 대부분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도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클렌징, 토너, 그다음 앰플, 뭐 크림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 생산하는 양을 보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에도 저도 이제 그쪽에서 코칭 했었는데, 그런 데서 신청해가지고 정부지원금 같은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저는 먼저 다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템당 하나,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일반 기초 제품, 스킨케어 제품은 그냥 한 개당 한 3천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기라든지 패키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내용물에 대한 원가 차이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성분도 등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이 가장 노멀한 성분인 만큼 좀 저렴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오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차별화된 성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더 좋고, 좀더 효과 좋은 거, 그런 걸 찾다 보면 기초 원료 성분에서도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단가 차이는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보통 상담 올 때, 그냥 아이템 하나당 그 정도 전후를 준비해 오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창업 지원이나 정부 지원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찾아서 먼저 개인 돈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법은 정말 많은 뷰티 전문가들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내 피부에 제일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피부에 잘 맞는, 모든 피부에 맞는 제품을 내가 구매한다 할 정도의 만족도가 좋은 제품은요, 절대 싸구려 제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한 외모만 보시고, 또 브랜드명만 보시고, 이 제품이 뭔데 이렇게 비싸요? 라고 거절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이 제품 요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전성분들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부제 성분들도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추출물 성분도 정제수가 들어가냐, 어떤 천연 추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서, 원가 측정에서 유통 측정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이 제품이 비싼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좋은 걸 넣겠다라고 좀 인정해 주시면서 제품들을 바라보신다면, 사실은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엄청 공장들마다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만드는 공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믿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K뷰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이런 부분에 가격 차별이 되고 나한테 맞는 거는 나한테 썼을 때
트러블 안 나고, 그다음에 노화 좀 더디게끔 뭔가 보습력 이렇게 잔뜩 잡아주는 느낌? 그런 제품이라면 저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이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약 하나도 굉장히 많은 성분으로 이루어지듯이 사실 화장품에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7, 80% 아니냐. 물론 그런 제품도 있어요. 또 아닌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가 정제수가 많이 들어서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요. 얘가 정제수가 적게 들어서 아주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각자 회사마다 자기들의 그 아까 말한 판매나 마케팅 노하우를 위해서 어필하는 게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거는 좀 믿고 완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성분을 공부하자면 진짜 이거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정도로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그런 그 약간 타겟 정한 다음에 성분에 대한 그 구성을 맞출 때는 사실 제가 뭐 저희 아주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보는 그런 성분학 책까지 제가 어쩔 때는 받아서 공부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할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올 정도는 검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믿고 그냥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발랐을 때 트러블 안 나는 화장품이 그래도 저한테는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패치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간 그 특히 피부가 좀 예민하시고 뭐 아토피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든지 그런 피부들은 그냥 뭐 발랐을 때 조금 그 아까 말한 뭐 열감이 나거나 홍조가 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하고 안 맞는 화장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패치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귀 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목 안쪽 있죠. 팔꿈치 안쪽. 요런 데다가 제품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발랐는데 왜 고농축 고성분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작용이 좀 이렇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바디 오일 같은 거를 잘못 발랐을 때좀 붉은증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 굳이 내가 건조하다고 막 맞출 필요 없고요. 그 제품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바르고 난 다음날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부가 일단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기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클렌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클렌징 같은 경우는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이 땡기냐 안 땡기냐로 굉장히 많이 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땡기면 건성이다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여드름이 났는데도 땡기는 피부가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부지라는 피부예요. 근데 이런 피부들은 결국 보습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화장품을 발라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일정 시간이라는 게뭐 짧게는 몇 초. 아니면 뭐 1분, 2분 이 사이에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내가 좋다고 느낄 정도는 그냥 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다음날까지 그 보습력이 잘 유지되고 뭔가 피부에 윤이 돈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래도 저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이건 약이 아니잖아요. 먹고 막 효과가 팍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하시는 무슨 시술이나 이런 것처럼 당장 눈앞에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병량 그 꾸준한 사용을 계속 권하는 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는 그냥 다음날 일어났을 때잘 화장 잘 받고 건조하지 않고 그리고 밖에서 알아봤을 때 얼굴에 뭐 했어요? 좀 달라 보이네?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아이템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게 뷰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화장품을 쉽게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쓴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바꾸기 되게 힘들어하는 과정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거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을 들고 저를 찾아와요.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런데 일반 쇼호스트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정보가 많아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대학 졸업해서 계속 이 화장품 업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의 뷰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설명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신뢰가 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라방 통해서 알려진 브랜드가 좀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잘 판매됐던 브랜드도 좀 있었고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책에도 들어있지만 정말 제주도에서 아무도 몰라봤던 샴푸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서 몇 달 동안 몇천 개 판매할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희는 숨어있는 제품들을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홍보 채널 수단으로 저는 강추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열심히 해외 마케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시국에 해외 박람회를 아예 못 가셨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조금 갖고 가는 파트너가 있었지만 국내 영업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거기 이제 제주도를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어. 그 소위 말하면 브랜드 체험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시술을 받으면서 쭉 느꼈는데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저한테 와닿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여기 그냥 와서 체험만 하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발라주는 샴푸가 되게 느낌도 좋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 샴푸는 뭐냐 그랬더니 이걸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신우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프시면 머리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탈모가 기본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주도에서 나는 실령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가리쿠스 버섯이란 거를 추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향 자체는 또 딸기 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1000ml 용량에 되게 정말 투박하고 이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그 스토리에 아예 꽂힌 거예요. 아, 이 스토리면 분명히 풀 수 있겠다 하고 그 대표님을 서울로 모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에스테틱 쪽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오 괜찮다 그러면서 거래처에서 이렇게 꾸준히 사가시고 그리고 그때 사셨던 이제 고객님들이 재구매를 해주시는 거죠. 제품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샴푸 라인을 몇 개를 더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 저희 회사를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첫 번째 질문이요. 라이브 방송하며 몇 개나 팔려요? 라는 질문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도 안 팔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뜨악해요. 아니 안 팔리는데 왜 라방을 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홍보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에 상세 페이지 하나 땡, 책자 하나 땡 이걸로 다 만족해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채널이든 라이브 채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내 제품을 홍보해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외를 나갈 때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역시 그게 쌓였을 때 인플루언서라든지 뷰티 공부하는 친구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자료로 라이브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는 대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다고 하세요. 근데 진짜 방송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브랜드고 처음 나오는 제품인데 어떻게 팔리겠냐고요. 근데 안 팔리면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저희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잘 라방을 못한대요. 근데 제가 라방을 절대 한 번 권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3회에서 6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6번 정도 하면 안 팔렸던 게 팔리게 돼요. 그 과정을 참을 줄 아는 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좀 작은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나와서 빨리 매출 원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 하시던데 결국 제가 그 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만난 그 제품인데요. 지금 저도 계속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의 사촌 언니가 우연히 이제 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 사촌 언니는 그냥 그 전에 방송 작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집안도 유명하고 화장품에 대한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여하튼 저를 만나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고 이분하고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슈퍼에서 왜 물건 하나 사듯이 화장품을 너무 쉽게 판다는 인식을 굉장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뭐 자료가 있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상세 페이지를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아, 못 파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래요. 잘 파는 사람들은 아무 말 하고 팔아준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다른 데 찾으셔서 하시고 저는 그냥 라방은 보류할게요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책쓴 거를 자기가 봤을 때좀 인정할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하고 방송을 6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벌써 6개월 사이에 한 2,000개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아이템인데 거의 4,000개 가까이 판매됐죠. 지금 에스테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일본 나갈 때도 그 제품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누구에게 판매할다는 것은 굉장히 타겟도 중요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 마케팅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만족도가 되게 커져서 이분 지금 이번에 베트남까지 수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아, 되게 보람도 느끼고, 아, 역시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타겟을 물어보고요. 만약에 그 타겟과 뭔가 맞지 않다 할 때는 또 다른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독일 화장품을 저 독점 유통 갖고 와서 열심히 팔다가 독일 회사가 망하면서 제가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온 스위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국으로 이 물류 배송 측정이 잘못돼서 또 물건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제가 다른 회사 제품 판매하다가 안된 케이스를 굉장히 또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실패 사례들이 저한테는 경험의 노하우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남들에게 컨설팅 하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안을 들었을 때,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 눈물겨운 진짜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저도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좀 많이 울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돈도 많이 잃어봤었고, 그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제품을 보면, 아, 이 제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면 될까요? 라는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사업을 좀 생각하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남는 거는요, 아주 잘 됐을 때 많이 남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먼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팔면 얼마 남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뭐 원가 대비 몇 프로? 뭐 이거를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몇 프로를 남기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야죠, 자료도 써야죠, 직원 월급도 줘야죠, 할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사업은요, 5년 이상 버텨야지만 진짜 자기한테 뭔가 남는 게 있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잘 고려하신 다음에 화장품 사업에 좀 뛰어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공장 가면 샘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샘플 두세 개 주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 이건 난 무조건 얘네 카피하면 100%잘될 거야, 우리 거 대박 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제가 타겟 얘기를 했잖아요. 팔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만들겠대요. 막 3,000개, 5,000개, 10,000개. 단가가 싸지니까, 저 10,000개 만들게요. 1억 써요. 1억 쓴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2년에서 오픈 안한건뭐 3년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되게 긴거 같죠? 유통기간을 놔두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다 보면요, 6개월 후쩍 가고요. 알리는 데만 6개월 걸려요. 그리고 좀 작은 회사일수록 1년까지도 걸려요. 그 기간 안에 이 제품을 다 소진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아예 시작도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도움되라고 제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책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뷰티 전문가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 또는 지금 뷰티학과가 전국에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 제가 특강 갈때 놀란 게 제가 하는 일을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뷰티라는 아이템 하나지만 할수 있는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세계를 좀 엿보시라는 의미에서 제 책을 좀 많이 소개해서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제 얘기 듣자마자 바로 좀 한번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제책좀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